빨리. 어. 가야 돼. 그래. 아, 오르막길 계속 포기하면 이제 포기하면 끝까지. 아버님이 축구 국제 심판이셨거든요. 그래서 뇌졸중 오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데, 아버지가 쓰러지고 쉬고 나서 집안의 모든 걸 다 해결을 하고 그때 부상의 악재가 오고. 사실 저는 그 아버지가 제 꿈이었거든요. 지금 한 8년 됐거든요. 그래서 8년 동안 자기 안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.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가라 이제. 좀 널 위해서, 네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좀 나가 달라고 얘기를 했다. 가서 좀 홀홀 나르라. 저한테는 아버지가 꿈이었고 제가 사는 이유이기도 하고, 열심히 지지 않고 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. 사랑합니다. 아, 이거 진짜.